야? 아유, 네가 내 딸인데 내가 내 딸하고 같이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아까 애들도 그러잖요. 나랑 너랑 닮았다고. 차은이랑 결혼이야. 가서 차은이 데리고 와. 할머니. 뭐죠? 뭔 불만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너 차은이 아니면은 평생 누구하고라도 장계 안 갈 마음 아니오? 손자 장계 들여놓고 할 일 마감하고 가뿐히 뜰라면 방법 있어? 할미가 접어줘야지. 할머니. 아직은 뼈 마디마디까지 다 용서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하는 허락이요. 무엇보다도 내 새끼가 웃는 얼굴을 못 보니까 할미가 더는 살 낙이 없어. 자은이 그 어린 것 턴티도 평생 그 무거운 업보를 또 안고 살아가게 할 수도 없고. 암만이어도 자은이 걔가 꼬리가 여러 개 달린 백녀시가 맡기는 만납이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홀려놓는 걸 보면. 할머니. 가서 자은이 데리고 와. 너들 다시 웃는 얼굴을 봐야 할미가 밥을 먹어도 살로 가지. 아침마다 이 빠진 밥상머리 볼 때마다 가슴에 바람이 든 것 같이 휑 하고 밥알이 모래알이요. 얼른 꽉 찬 밥상머리에 맛난 밥 먹게 얼른 가서 데리고 와.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아버지가 허락하신겨. 아니야, 할머니 생각이셔. 아버지는 동의만 했고. 너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다, 야. 너 아버지 원망 많이 했지? 아니에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좋다, 아주. 태희야, 축하해.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할머니, 최고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하해, 태희 형. 얼른 가, 자연이 얼른 데리고 와. 자연이 환하게 웃는 모습 보면 아버지도 모처럼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잘 것 같아. 네 엄마 먼저 거기 가 있으니까. 네 엄마 양반 되게 틀렸다, 야. 여보, 자연이 만났어? 그래야?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 자은이가 선뜻 못 따라나선 되네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요. 속이 깊은 애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짐작은 했었어. 예미 말이 며칠 거기서 설득해 본다고.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그래요. 그럼 며칠만 기다려 보자고. 응? 애미가 설득해서 데리고 올게요. 예.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야.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당장 장은한테 달려가. 그래, 태희야. 장은 씨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 이럴 때는 네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아우, 답답해, 진짜. 야, 너 뭐 하는 거야? 할머니 허락까지 다 떨어졌는데. 당장 다들 가라니까? 아직 아니야. 어? 뭐가 아직 아니야? 나 수사 때문에 나가봐야 돼. 야, 황태희, 태희 형, 태형, 야. 저. 야, 형. 저,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자. 됐어. 짠.